자, 안녕하십니까. 소마51입니다. 블루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카메라의 박스 세트에서 헤이세이 버전, 헤이세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네 편의 영화가 담겨져 있어요. 에로우 비디오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장르 영화 전문 그런 출시사죠. 상당히 패키지를 또 잘 만들고, 뭐 디자인 컨셉이 또 유니크해서 인기가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카메라의 헤이세이 버전이고요. 헤이세이 이렇게 디자인 1, 2, 3. 가네코 슈스케 감독의 오리지널이에요. 기존에 북미에 출시됐던 버전은 이겁니다. 요것이 이제 헤이세이 시대의 3부작을 다루고, 딱 3부작만 들어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3부작이고,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었습니다. 2019년도에요. 3부작이 모두. 그래서 이렇게 출시됐고요. 근데 이제 에로 비디오에 새로 리마스터링 된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일러스트인데, 좌우 대칭을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만, 오른쪽에는 또 헤이세이 시대에 맞는 카메라 디자인을 맞춰서 디자인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헤이세이 지역이라고 이제 위에 써 있습니다. 헤이세이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카메라 1, 2, 3편. 그 다음에 마지막 작은 용사들까지 네 편의 영화가 들어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소개들, 스페셜 에디션 콘텐츠 이런 것도 쭉 나와있죠. 상당히 많은 충실한 내용들이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네 장이 수록된 겁니다. 자, 여기 아웃케이스에서 지금 디스크 4장을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 2, 3, 4편이 있는데, 밑에 이쪽부터 가네코 슈스케가 연출한 3부작 중에서 1편, 카메라, 지구의 소호자, 뭐 우주의 소호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이제 영문 버전 좀 빼곡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메라 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설명인데, 역시 뒤집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홍보지예요. 예. 그래서 뭐 리들리 스콧이 연출하고 톰 크루즈가 나왔던 레전드의 블루레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이렇게 수록돼 있고, 이게 이제 일본 버전에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의 카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렇게 써 있는 버전의 오리지널 포스터 이미지가 이제 인레이로 수록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꽃배되어 있어요. 자, 카메라 톤 2, 레기온의 내습, 뭐 역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그 걸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괴수 영화들 중 최고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죠. 여기가 예토가 부르 레기온 100분이고요. 여기 있는 것도 설명이 이제 빼곡하고요. 뒤에 글자 가득하고 이제 오리지널 포스터 이미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소화할 만큼의 완성도가 있는 그런 괴수 영화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실제로 뭐 특효에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당시의 그런 감정 정서를 굉장히 잘 담고 있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2편 못지않은 또 3편이죠. 이리스의 복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메라 3편, 소녀의 영혼이 그 이리스라는 괴수랑 연결된다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처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3 이렇게 되어 있는 안에 있는 인레이의 뭐 포스터 이미지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설명은 또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디스크의 구성 디자인은 이렇게 일러스트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건 좀 다른, 그 이전의 카메라 작품들하고는 좀 다른, 괴를 좀 더 작아지고 친숙한 어린이용 괴수죠. 어린이용 영화에 가까운 좀 부드러운 영화인데, 작은 용사들이라는 영화고요. 이 작품도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고, 96분짜리군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미지 일러스트. 그 다음에 이 작품 원래 오리지널 2006년도요. 예, 개봉됐으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카메라 영화입니다. 작은 영상을 이렇게 해서 수록되어 있는 카메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헤이세이 시대의 카메라 네 편이 담겨져 있는 박스, 카메라 헤이세이 박스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에로 비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카메라 헤이세이 시대의 카메라 박스 세트 보고 계십니다. The Guardian of the Universe 카메라, 대기수 카메라죠. 그 헤이세이 시대니까 이거는 이제 9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이고요. 플레이, 필름, 스페셜 피처, 셋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업은 뭐 일본어 5.1 채널, 그 다음에 영어 뭐 스테레오, 미국 버전, 영국 버전, 일본어 2 채널, 그 다음에 영어도 5.1 채널이 있군요. 음성 해설은 매트 프랑크라는 사람의 음성 해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은 뭐 영어만 있습니다. 스페셜 피처, 플레이 필름 스페셜 피처가 있군요. 자, 먼저 본편부터 볼게요. 네, 배급사 도호의 상호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이에이가 제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시간 35분 30초에 상영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이세이로 넘어오면서 리뉴얼 됐습니다. 이 카메라 시리즈가 연출자가 이제 그 덕후죠, 덕후 가네코 슈스케. 카메라 시리즈와 고지라 시리즈를 한 번씩 다 연출해봤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지금도 이 3부작, 카메라 헤이세이 3부작을 우리가 최고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괴수 영화 중에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성인들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이고, 이게 진지하게 이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이 갸오스죠. 그 쇼와 시대랑 달리 굉장히 좀 무서워진 갸오스의 모습. 더 무서워졌죠. 그 다음에 뭐 현장감도 좀 더 긴박하게 연출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도. 자막이 이제 영자막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뭐 챕터 구성은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후반부에서 싸우는 장면이네요. 네, 이런 기술이 이제 물론 지금 이게 뭐 미니어처라는 건 다 알 수 있지만, 미니어처로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었던 건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영화적으로 사실감을 주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 저게 나오고 있군요. 네, 본편 영상을 한번 쭉 그냥 돌려봤습니다. 챕터별로. 스페셜 피처 있습니다. 음성에서 있고요. 인트로덕션 어거스트 라운에 있고요. 테스티모리 오브 15년 파트 1. 인터뷰 가네코 슈스케 인터뷰가 들어져 있네요. 히구시 신지 특수효과 담당이죠. SF 인터뷰 위드 히구시 신지. 그 다음에 비하인드 씬 프로덕션 어나운스먼트 백스테이지 클립 야부리 필름 페스티벌 유바리 필름 페스티벌 히바야 티어터 오프닝 데이 얼터네이티브 잉글리시 크레디트 트레일러 TV 스팟, 이미지 갤러리 등 풍부한 음성 스페셜 피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편으로 넘어가죠. 네, 어택 오브 레기온 카메라 2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플레이 필름 스페셜 피처 셋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셋업은 뭐 동일한 아까 해설에 음성 해설 들어가 있고, 일본 5.1 채널 있고, 그 다음에 음성 해설 있고, 레이크 텍사라크나 코멘터리 더빙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군요. 이거는 어떤 다른 버전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 다음 서브타이틀 영어만 수록되어 있고요. 자, 본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레기온의 역습. 네. 이 작품의 상영시간 1시간 39분 42초고요. 챕터 넘어가죠. 무대가 지금 기린 맥주가 나오는데 홋카이도 쪽으로 일단은 무대가 옮겨져서 나오고요.
이 지금 나오는 인물 경비원으로 나온 이분도 전편의 1편에서는 형사로 나왔던 양반이에요. 북해도 신문 보고 있네요. 홋카이도 신문이네요. 저기서 딱 얼굴 보여주는데 장면이 나올까. 네, 이 연출 이런 것들 히구시 신치가 했던 이 연출 상당히 또 멋있었습니다. 솔직히 잘 만든 영화고요. 뭐 특촬물 자체나 이런 계통을 아예 싫어하시거나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고 이 장르 이 계열에서는 뭐 최고작이라는데 의견이 달기가 어렵죠. 연출이 아주 잘된 그런 작품이고요. 장면은 또 맥락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후반부에서는 지금 레기온과 가메라가 싸우는 장면이네요. 네. 후반부가 또 아주 격렬하죠. 자연의 수호자라는 개념, 이런 개념에 이제 가메라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 본편 잠깐 봤고요. 스페셜 피처 역시 많습니다. 음성에서 코미디 더빙, 그러니까 코미디 더빙이 있나봐요. 인트로덕션 바이 어그스트라고는 있고 테스티먼티 15년 파트 2가 있고요. 비하인드 씬, SF 프테지, 프로덕션 어나운스먼트, 백스테이지 클립, 프로모션 이벤트, 히비아 시어터 오프닝 데이, 에디셔널 잉글리시 크레딧, 코미디 더빙의 아웃테이크, 트레일러 TV 스팟, 이미지 갤러리. 이제 뭐 덕후들 중에서 코미디 더빙 이런 걸 또 하는 분들이 있었나 보죠. 예,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리스의 복수 카메라 3편 지금 디스크 메뉴 화면 보고 계십니다. 자, 이리스라는 괴물이 있는데 이게 소녀의 복수심과 카메라에 대한 복수심과 연결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역시 또 연출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셋업 오디오 일본어 뭐 5.1 스테레오, 네, 영어 5.1 스테레오 음성 해설 두 개가 있네요. 네, 스티브 라이플 에드 마치스, 그 다음에 음성 해설 카메라 이리스 솔저 6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볼까요? 자, 뭔가 개그 요소를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플레이 플림 해보겠습니다. 자, 1시간 47분 48초고요. 네. 넘어가 보시면 네, 이 전편의 등장인물도 이어지고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카메라가 등장을 했네요. 아까 이제 이 헤이세이 시대로 오면 카메라가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뭔가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추억의 게임기군요. 세가 드림캐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 가져본 적 없어요. 자, 뭔가 이제 전조가 보여지고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 소녀가 이제 이리스와 연결돼 있죠. 버림받은 소녀. 네, 또 나오면 또 서둔데 헬리콥터 장면 나오고. 네. 네. 이리스. 연출. 네. 방금 꽤 나옵니다. 네. 친구도 연기를 아주 잘해요. 친구랍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으세요. 연예계 안 나오고 계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셜 피처를 보겠습니다. 음성 해설이 두 가지. 카메라 대 이리스 솔저, 이건 뭔가요? 네. 자, 인트로덕션 바이 어거스트 라고네. 테스티먼티 오브 15년에서 파트 3. DNA 토쿠차투 익스히비션. 퍼블리시티 아노먼트 포토 오프닝 백스테이지 클립. 시부터 시네타워 오프닝 데이. 디렉트 씬,
Awakening of Iris, Remix, Storyboard Animation, Special Effects, Outtakes, Commentary, Comedy Dubbing, Additional English Credits. 이렇게 되어있고요. 트레일러, TV 스팟, 이미지 갤러리 이렇게 되어있군요. 아마도 맨 앞에 나와있는 아마도 맨 앞에 나와있는 코멘터리는 코미디 더빙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마지막 카메라 작은 용사들 네 번째 디스크입니다. 자, 셋업 오디오 일본 5.1 스테레오, 영어 5.1 영어 스테레오, 그 다음에 음성 해설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브 타이틀은 영어뿐이고요. 자, 본편부터 보죠. 네, 뭔가 앞에 이제 서두가 좀 막과 달라졌고요. 1시간 36분 쇼츠쿠가 나오네요. 1시간 36분 53초. 가도카 쇼츠 가도카로 넘어. 네, 최신작답게 뭐 영상은 좀 더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소년이 주인공이고요. 아동 영화 아까 전에 이 전에 나왔던 가나코 슈스쿠의 3부작이 좀 본격적인 재난 영화 같은 개념, 뭐 그런 개념이라면 이 작은 용사들의 경우는 어린이 영화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친숙한 카메라 캐릭터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영화고요. 되게 소품에 가까운 영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네. 거북이. 도쿄. 이고요. 장면에 넘어갑니다. 저도 안 본 영화고요. 앞에 3편까지 봤는데 전에 있는 블루레이가 있어서 이거는 못 봤네요. 뭔가 격렬하진 않은 느낌이죠? 편안한 느낌이고요. 편안한 느낌이지만 또 이렇게 부서지는 장면이 있군요. 오, 싸우고 있습니다. 재난 대학생 재단. 어린이와 연결고리. 카메라 박혔네요. 카메라를 잡아라 이렇게 했군요. 네, 그런 설정. 스페셜 피처 음성해설 있고요. 카메라 무비를 어떻게 만들었냐, How to make 비하인드 씬 카메라 더블 웨이프 적은 용사들 The Man That Made 카메라 오프닝 데이 프리미어 카오의 여름 스페셜 이펙트 슈퍼컷 트레일러와 TV 스팟 이미지 갤러리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웬만한 뭐 본편 영상처럼 뭐 다 수록이 잘 돼 있어요. 자, 뭐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카메라 지금 헤이세이 시대의 에로 비디오에서 나온 블루레이 박스 세트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블루레이를 달고 있는 소모 50입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